네, 신소장의 시그널 시간 이어갑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뭐 분위기가 일단 시장 분위기 자체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SK이노베이션 관련 뉴스도 지금 나왔는데 배터리 사업 분할을 결정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부터 먼저 짚고 갈까요? 네, 분할한다고요? LG화학 따라하는 건가요? 뭐 따라하는 건 아닐 테고 아마 그 기업이 뭐 앞으로 가고자 하는 길이겠죠? 네. LG화학이 어떤 선두주자로서 하니까 SK이노베이션도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요. 이거 물적 분할이네, 물적 분할. 조금 시청자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 좀 해주시죠. 인적 분할은 예를 들어 LG화학이 인적 분할을 했다면은 LG화학을 가지신 분이 새로 생기는 두 가지 주식을 그 비율대로 나눠가지고 내 계좌에 두 개를 갖게 되는 거고, 물적 분할을 아예 따로 상장되는 거라. 그래서 LG화학 주주분들이 반대하신 거였어요. 그렇죠. 따로 상장하면은 상장 절차를 똑같이 거칠 거 아니에요? 크래프톤이 하던 것처럼. 크래프톤은 청약 경쟁률이 낮게 나와서 그런데, 청약 경쟁률이 뜨거우면은 나는 한 주도 못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LG화학 지주로서 엄청 많은 주식을 갖고 있어도 호날두가 빠져나와가지고 호날두가 다른 팀 선수가 됐는데, 나는 호날두 보고 LG화학을 산 건데 호날두가 다른 팀으로 갔는데 다른 팀 주식을 하나도 못 갖는다니까요. 물적 분할로 따로 상장하게 되면. 근데 인적 분할로 상장하게 되면 LG화학 주식을 많이 갖고 있었으니까 지분 배분율대로 나눠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SK이노베이션도 따로 물적 분할이네요. 그래서 이게 상장을 하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네요, 아직. 그러니까 그죠. LG화학도 화학이 중심이고 SK이노베이션은 정유가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화학 정유 원래 캐시카우 역할 하던 거 놔두고 배터리 사업 지금 트렌드인 이거를 다 지금 분할해서 따로 운영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보니까 그린 중심 성장 본격화 뭐 이렇게 나오는데 다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지금 SK가 이 지금 그룹이 다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어 보니까 여기에 지금 맛을 들이셨나 봐요, SK그룹이. 지금 SK건설이 이름을 바꿨어요, 아예. SK플랜트라고. 나는 저기서 뭐 저기 폐기물 사업하겠다고. 그래서 SK건설이 SK건설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환경기업으로 상장 준비 중이에요, 지금. 계속 그러니까 SK그룹의 지금 스타일과 지금 이게 전부 위에서 헤드에서 다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아요. 우리 완전 SK는 그린으로 가자. 그래서 기존의 이름을 다 떼고 완전 간판을 다 바꾸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업을 좀 분산하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눠볼 뭐 유통 업종 중에서도 그런 기업들이 꽤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이요? 아니요, 유통 업종이요. 유통 업종 중에 뭐 어떤. 아, 오늘 우리가 유통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일단 뭐 GS 리테일은 여러 가지 사업을 어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업을 또 흡수 합병했지 않습니까? 그 현재 유통업계 분위기가 어떤가요? 유통업계요. 지금 위기죠, 위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오늘은 정말 소외가 되어가지고 이거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 가는 주식만 갖고 계신 분이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그렇죠. 유통 이거 갖고 있는 거는 정말 속이 터져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이게 반등이 나올 것인가. 이거 좀 봐야 되겠죠. 일단 GS 리테일, 야, 이거 GS 리테일 이거 2017년부터 계속 제자리인데 미치겠죠. 미치겠어, 아주. 지금 이게, 예를 들어 편의점만 보자면은 BGF 리테일은, 보세요. BGF 리테일은 그래도, 물론 편의점 중심이죠. 얘는 CU 중심이기 때문에 한번 올라갔잖아요. 근데 GS 리테일은 올라가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이게 BGF 리테일하고 GS 리테일하고 그 전에 BGF라고 이게 나뉘었죠. BGF랑 BGF 리테일 나뉘었잖아요. 이게 지주회사인 BGF보다 BGF 리테일 사업회사가 더 가서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간에 CU의 성장이 저기 그 가미가 되어서 저 정도 갔는데, GS 리테일은 정말 이게 너무 답답할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7월 1일에 GS 홈쇼핑을 흡수합병했어요. 그래서 흡수합병을 해가지고 GS 리테일, GS 25 운영하고 GS 슈퍼마켓, 그리고 GS 프레쉬 이런 거 운영하는 GS 리테일하고 홈쇼핑하고 이제 합쳐서 시너지를 내보려고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지금 보면은. 왜냐면 편의점이든 슈퍼마켓이든
아니면은 지금 뭐 GS 프레시 신성식품이든 이게 전부 다 위기에 처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하나 뭐 이거 있는데 배달앱 시장 요기요 인수 검토하는 거. 요거 때문에 약간 기대감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기요가 약간 제가 보기에는 신세계가 인수한 이베이 코리아의 입장인 것 같거든요. 요기요가 한때 그래도 잘 나갔는데 이게 쿠팡이츠랑 배달의 민족이 크면서 요기요가 예전만큼 존재감이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좋은 매물이죠. 그리고 GS 리테일이 우딜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우딜. 우리들의 딜리버리, 우딜. 우딜이요? 예.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도 배달하세요. 뭐 이걸 가지고 또 뭐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왜 배달하고 있냐고. 뭐 신선식품 아이스크림이 걸어오다가 다 녹고 뭐 있는데 하여튼 그거는 이제 세세적인 문제고 지금 어쨌든 누구나 배달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딜이 현재 좀 유명한가요? 아니 안 유명하죠. 그죠. 그렇게 네. 되면은 요기요를 인수했을 때 분명히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뭐 쿠팡에서 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배송을 하겠다라고 GS 리테일 쪽에서 밝히기도 했어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무릎 관절이 더 나가시겠죠. 할아버지 할머니 말고 요기요를 인수했을 때를 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더 무릎이 나가겠지만 좋겠죠.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근데 뭐 네.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간단하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너무 처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더 이상 나빠질 것보다는 이런 이슈 때문에 올라갈 확률이 더 있다는 거죠. 그거를 얘기 드리는 건데 근데 뭐 이게 급등을 막 바라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근데 너무 유통주가 네. 한쪽이 이렇게 몰리게 되면은 반사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지금 사실은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잘 가는 거 보면은 정말 소외를 받고 있잖아요. GS 리테일이 그렇다면 왜 이렇게 소외를 받는 걸까요? 지금 전 플랫폼이 다 다운이죠. 전 플랫폼이. 지금 편의점은 얘네가 또 반대되는 입장이에요, 사실은. 이게 배달앱이 크면서 편의점이 위기예요, 지금. 그렇죠. 편의점이 위기고 편의점에서 하는 걸 요마트에서 배달을. 그러니까 얘는 인수를 해야 돼요, 무조건. 지금 요마트한테 편의점이 지금 저기잖아요. 잠식당하게 생겼잖아요. 요마트를 가지고 있는 요기를 가져와 버려야겠죠. 그리고 슈퍼마켓이든 이런 거 지금 다 저기 명예퇴직 저기 하고 있고, 희망퇴직 받고 있고. 좋지 않은 상황. 그리고 호텔도 있긴 한데, 호텔이 있긴 하거든요. 그랜드 인터내셔널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코엑스, 그랜드 코엑스랑 그 옆에 서울 파르나스 있죠. 그 약간 비즈니스 그 두 개 삼성동에 그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 두 개 다른 거예요. 근데 거기 가면 왜 GS25 편의점이 이렇게 크게 있을까 의문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셨죠. GS20 리테일이 운영하니까 있는 거죠. GS 리테일이 서울 파르나스 호텔을 운영하니까 서울 파르나스 호텔 로비에다가 그렇게 큰 GS25를 입점시켜 놓은 거죠. 근데 그게 있는데 그것도 관광객이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 그 서울 그 카지노 관광객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안 오죠. 못 오잖아요. 그리고 GS 홈쇼핑도 마찬가지. 홈쇼핑 어제 밀린다는 거 얘기했고. 네. 그러니까 전 채널이 지금 다 다운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되게 비관적인 얘기만 하는데 이게 비관이 거의 이제 그게 다란 거죠. 여기서는 이제 좋은 이슈가 더 작용되기 쉬운 부분까지 왔다는 거죠. GS 리테일은. 그래서 지금 정말 힘드신 분들에게 이제 반전의 기회가 온다. 예,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여기서 제 생각에 이 박스권 하단을 뚫고 내려가기보다는 4만 원대 박스권 상단을 도전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희망 방송이에요. 너무 그 뭐 올라가는 것만 해가지고. 두 번째는 롯데 쇼핑이거든요. 이것도 정말 답답해서 속 터지. 이게 지금 유통에서 제대로 가는 거는 이마트 정도밖에 없어요. 이마트. 이마트랑 이전에 소장님이랑 저랑 롯데 쇼핑에 대해서 이야기 해본 적 있지 않나요? 그죠? 기억이 잘 안 나요. 아니 근데 이게 이게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롯데 오는 왜 이럴까요? 저는 좀 내부 사정을 아시는 분이 좀 말씀해 주시면 이게 뭐 IT 인력이 좀 어떤가요? 실력이 안 돼서 그런가요? 어떤가요? 롯데 오는 사용 안 해 보셨나요? 저는 뭐 몇 번 사용해 보긴 했는데 안 되죠. 안 되잖아요, 일단. 안 돼요. 뭐가 안 된다는 말씀? 안 돼, 모두,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아, 이거 해보세요. 쇼핑을 해보세요. 쇼핑을 해보시라니까요. 프로세싱이 잘 안 된다는 건가요? 아, 뭐가 안 돼요. 다 안 돼. 무조건.
이거는 좀 오해를 살 수 있는. 아니, 오해가 아니라 거기 그 저기 나오죠. 후기 다 쓰잖아요.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은 사람들이 별점이랑 다 해놓죠. 그거 읽어보세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고 모든 언론에도 다 기사로 다 배포가 되잖아요. 그래서 롯데 오늘 만드신 분이 지금 저기 되셨어요. 잘리셨어요. 아, 네. 그 수장이 잘리셨거든요, 지금. 네. 근데 이게 뭐 이게 야구부터 사실 그건데 그 있잖아요. SNS 그 말 뭐지? 그 SNS 뭐였죠? 가끔 인기가 가끔 있었던, 잠깐 있었던. 이전에 그 유명한 CEO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막 그 개설해가지고 만들고 거기서 정용진 부회장이 그랬잖아요. 신동빈 부회장이 따라서 이제 야구장에 오시니까 동빈이 형은 야구에 관심이 없다고 뭐 롯데가 이제 우리를 따라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자극을 시켰잖아요. 근데 뭐 그래놓고 이제 정용진 부회장이 아 그런 자극이 이 판에는 되게 좋은 거라고. 근데 그게 되게 좀 비아냥 친해서 조금 그 우스갯소리를 한 게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계속 따라오기만 하잖아요. 선도 그걸 못하잖아요. 그러네요, 지금 이번에 생각해보니. 이베이 코리아도 그렇죠. 이베이 코리아 아무리 비싸도 물론 네이버가 나간 거는 보니까 비싸서 나가긴 했더라고. 그러니까 네이버랑 저기 신세계랑 혈맹 관계잖아요. 지분 교환 통해서. 그렇죠. 근데 첫 작품을 이베이 코리아 인수로 내놓으려고 했는데 네이버가 중간에 빠졌잖아요. 비싸다고. 근데 정용진 부회장이 끝까지 밀어붙여서 이베이 코리아 가져왔잖아요. 물론 지금 뭐가 제일 잘 나가죠? 지금 파는 네이버랑 쿠팡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쿠팡 로켓 배송 때문에 그거에서 벗어나지 못해 사람들이. 주말에도 바로 오니까.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데 결국 그거에 대응할 사람은 네이버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G마켓이나 옥션을 무시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G마켓 옥션이 원래는 1위 2위였죠. 근데 이게 쿠팡이 등장하고 이러면서 밀린 건데 그렇다고 오픈마켓의 대명사였던 G마켓 옥션이 매물에 나왔을 때 롯데는 지금 사실 포기해버렸잖아요. 이게 신세계랑 롯데의 싸움으로 갔는데 결국 신세계가 질러가지고 가져와버렸잖아요. 근데 롯데는 솔직히 참전을 했는데 그냥 의미 없는 참전이었죠. 누가 봐도 얼굴에 참전할 생각이 없는데 그냥 같이 서 있었던 거잖아요. 결승선에. 맞잖아요. 돈을 안 냈어요. 신용만 했다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그 의지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롯데오는 지금 심각해요. 심각해. 롯데오는 심각하고 그냥 씁닷컴은 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씁닷컴이 쿠팡을 이기지 못하죠. 지금. 왜냐면 씁닷컴은 뭐가 위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공유랑 공유주 선전하는 것도 똑같잖아요. 탑 대파랑 이런 거 들고 있잖아요. 그냥 식품 분야에서는 식품 분야의 쿠팡이에요. 쓰다컴은 그 정도로 위치를 구축했는데 롯데오는 전부 다 통합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통합을 했는데 오징어 다리를 만든다고 했는데 오징어가 다리가 다 따로 놀고 있어요 지금. 그런 거가 해결이 안 되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롯데백화점은 또 국내 최다 점포잖아요. 31개 점포. 근데 이게 또 문제가 있는 게 강남에 보면은. 현대백화점은 압구정에 있고 신세계 강남은 강남에 서초구 반포동에 있잖아요. 근데 롯데백화점 강남은 어디 있나요? 롯데백화점 강남은 어디 있죠? 한티역에 있거든요. 맞아 도곡동에 그러니까 사실, 있잖아요. 네, 그렇죠. 물론 대치동 도곡동 거기 이제 그 교육의 메카인 건 아는데 쇼핑으로 봤을 때는 강남에서도 조금 한지에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31개 점포가 있는데 지방 점포가 많아요. 얘는 솔직히 롯데 소공동이 거의 중심이고. 그렇다면 잠실은 어떤가요? 롯데 소공동하고 잠실 그 정도로 버티는 거죠. 나머지는 지방에 많아요. 지방에. 그러다 보니 왜 지방 그 샤넬 오픈런 할 때 보면은 지방 사람들이 왜 와서 줄을 서 있죠? 지방에 샤넬이 입점이 안 되어 있어요. 지방 점포에는. 그러니까 이번에 명품으로 인해서 명품하고 여성복이 신장하면서 백화점 성장을 이끌었잖아요. 거기서 득을 제일 못 보는 거죠. 지방 점포가 많을 경우에는. 그런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지금 나쁜 얘기만 했는데 이제 이렇게 나쁜 얘기만 할 정도로 최악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최악인 상황에서 더 이상 최악이 될 건가? 근데 이제 희망 방송이라고 그 하셨잖아요. 네. GS 리테일은 그래도 어찌 됐던 요기요 인수로 어느 정도 좀 분위기를 반전해 볼 수 있을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롯데 쇼핑은 뭐 본인들이 그렇죠. 제가 이게 최악이라고 얘기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더 이상 최악을 말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거의 지금. 이제 반전의 계기밖에 없는 거죠. 반전의 계기. 일단 첫 번째 8월 20일 날 이것도 좀 밀렸거든요 사실. 8월 20일 날 롯데백화점 동탄전 개점하잖아요. 이것 기대하고 계시죠 지금. 왜냐하면 현대백화점이 유통업계에서 3위였는데 더 현대 서울 원래 처음에 더 현대 여의도라고 하려고 하다가
상징성을 위해서 서울로 바꿨는데 그게 대박이 터져버렸잖아요. 그렇다면? 그걸로 완전 히트를 쳐가지고 확 올라갔어요. 현대백화점 주가가. 그러니까 롯데도 그런 걸로 반전의 계기를 삼아야 돼요. 그리고 동탄이 어디예요? 그러면 동탄에서의 그 규모가 네. 굉장히 큰가요? 어느 엄청 정도 크죠. 지금 원래 현대백화점이 스타트를 끄는 거예요. 더 현대 서울 여의도 서울 그거 하고 그다음 롯데백화점 동탄에서 터뜨리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신세계가 대전에서 터뜨리는 거예요. 엑스포점 있죠. 그거는 막 엄청 그거는 백화점이 아니라 전부 합쳐진 거거든요. 어떤 게 영화관이고 뭐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어쨌든 그 3사가 이번 연도에 그 3개를 내놓으면서 오프라인, 그러니까 지금 양쪽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쿠팡이 주도하고 있는 이 온라인, 여기도 3사가, 유통 3사가 참전을 하고, 근데 유통 3사만의 또 장점이 있잖아요. 그게 거대한 플랫폼을 딱 터뜨려가지고 쿠팡은 아직 그거 못 하잖아요. 쿠팡 백화점 이런 걸 못 내기 때문에 그쪽으로 또 하고, 두 가지를 지금 같이 가야 돼요. 우리나라는 아직 아마존처럼 그게 다 휩쓸려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오프라인의 장점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래서 롯데백화점 동탄 효과 그거 기대해야 되고, 동탄이 특히나 동탄 지역의 특성을 감안을 하셔야 돼요. 동탄 지역은 젊은 육아맘들이 많이 사는 곳이에요. 젊은 신혼부부나 이런 곳이 많이 사시는 곳이래요. 판교에서 넘어가서 동탄인 거예요. 강남, 판교, 동탄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좀, 그리고 또, 그거잖아요. 좀 젊은 분위기 어떤 백화점 이런 거에 대해서 SNS 올리고 이런 세대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슈화되기 쉬워요. 그래서 그게 장점이 있고. 구매력이 좀 좋겠네요. 어떤... 구매력도 좋아요. 동탄이 구매력도 좋고. 그래서 그게 좋은 거고. 그리고 롯데 하이마트도 괜찮아요. 하이마트. 왜냐하면 지금 너무 덥잖아요. 너무 습하고 덥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하이마트 실적 안 좋지 않아요? 안 좋죠. 그러니까 최악.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뭐냐면 최악의 최악인데 정말 바닥에 있는데 완전 바닥인데 그중에서도, 거기서 반전의 계기를 노릴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이거 이런 것들만 또 찾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하는 것만 찾으시는 분이 있는데 롯데 쇼핑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는 또 이제 좀 지금 수도권 지역 위주로 약간 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와서 지방의 어떤 그 지방은 좀 지방도 확산이 되고 있긴 한데. 지방의 어떤 점포의 분위기는 좀 괜찮았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최악에서 지방 점포의 하반기에 좀 반등. 그 롯데 하이마트는 이 습하고 더운 부분에서 가전제품, 냉방기기, 이런 거 판매에 좀 반전. 그 다음에 롯데백화점 동탄이 더 현대 서울처럼 조금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롯데 온이 너무 지금 저 정도로 만약에 수장이 교체되고 신동민이 찾아가서 막 챙길 정도가 되면은 정말 이거는 바뀌지 않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 바뀌지 않으면. 롯데 온이 정말 바뀌지 않으면. 롯데 온으로 바꾸고 나서 아무 효과도 없었잖아요. 아무 효과,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났어요. 롯데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있자면, 롯데 렌탈 상장하는 것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롯데 계열사가 상장을 원래 호텔 롯데가 준비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경제 위기가 오면서 호텔 롯데 상장 얘기가 싹 들어가 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갖고 온 게 지금 롯데 렌탈이거든요. 그 렌탈업계 1위가 롯데렌탈이고 2위가 지금 상장되어 있는 SK렌터카예요. 그러면 롯데렌탈은 좀 사업이 잘 되나요? 롯데렌탈은 지금 아주 좋죠. 지금 롯데렌탈하고 SK렌터카 1, 2 업체들이 렌터카가 없어요. 제주도에 지금 렌터카 예약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렌터카 예약하는 건 호텔 예약보다 더 힘들어요. 그 렌터카를 돈을 엄청 많이 주고 웃돈을 주고 빌려야 될 상황이어서 지금 렌터카 사업이 되게 잘 돼요. 그리고 렌터카를 제외하고도 다른 렌털 사업이 되게 잘 돼요. 어떤 것들. 사업들을 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죠. 뭐 어제 말씀드린 정수기부터 뭐 다 있어요. 세상의 모든 거를 지금 렌탈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쨌든 같은 계열사가 이 상장한다는 그런 부분도 좋고 도움이 되고 그래서 지금 주가는 완전히 어떻게 됐냐면은 이건 너무 심각하거든요.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 롯데 쇼핑의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2008년 금융위기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주가가. 이런 주가는 거의 보지 못 하시지 않았네. 금융위기 때보다 금융위기 때보다 어려울 수가 있을까? 작년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주가가 하락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죠. 금융위기 때 코로나19가 심하긴 해요. 팬데믹이 심하긴 하는데 우리가 블랙스완의 역사를 봤을 때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보다 이 코로나19가 어려웠을까? 물론 아직 완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역사책을 지금 쓸 수는 없는데 2008년 금융위기가 가장 지금 우리가 최근에 겪었던 가장 심각한 위기였잖아요. 주가는 거기 밑수준을 가 있거든요, 지금. 아래로. 제가 보기에는 롯데쇼핑이 여기서 더 이상 나빠진다는 건 롯데가 거의 사업을 다 접어야 되는 상황밖에 없다. 그런 생각밖에 들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사업은 잘 안 되고 있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사업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거의 최악의 상황에서 이제 반전의 확률이 더 높아지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더 안 될 확률보다는 네. 앞으로 더 잘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네, 거죠? 신동빈 회장이 나서서 그렇게 하고 뭐 채찍질을 하고 하는데 만약에 그게 안 변할 수 있을까? 그러면은 정말 저는 롯데에 대한 기대를 접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기대를 접지 않고 있어요. 네, 지금 알겠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최악의 상황에서 반전의 카드를 꺼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하반기에 좀 반전을 기대해볼 만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유통업계 전반적으로 짚고 왔는데 특히나 신일섭 소장님께서는 GS 리테일 그리고 이 롯데 쇼핑의 긍정적인 모멘텀 부분을 더욱더 집중적으로 짚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